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皆さん、皆さんにとって聖書はどういう意味がありますか?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그저 신앙 서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神様を信じない世の人たちにとって聖書は単なる信仰書籍に過ぎないでしょう.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 성경이 참 특별한 책이겠죠. しかし神様を信じている私にとって聖書は特別な本だと思います. 저는 성경이 귀하다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私は聖書はとても大切なものだということを祖母を通して教わりました. 저희 할머니께서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私の祖母は聖書と賛美歌をとても大切にしていました. 그런데 글자도 모르고 노래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 있었거든요. 시카시 한글은 유명하시, 웃다모 조지대와나이 소보데시다. 하지만 예배 때는 늘 성경책과 찬송가를 늘 준비하셨습니다. 시카시 리아르 도키니와 이츠모 세이쇼토 삼비카오 준비시테이마시다. 그냥 형식적으로 매일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셨어요. 形式的に準備するんじゃなくて減り下る経験な姿があったんです. 성경을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聖書をおろそかにしたり放っておいたりもしませんでした. 그냥 책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単なる本としてじゃなくて神様に接するような思いで接していたような気がします.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치했을 때의 일입니다. 모택동이 중국을 통치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방송국인 극동 방송국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である 극동 방송에 이츠노 테가미가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문화혁명 때문에 모든 성경책이 다 불태워졌어요. 중국から 기타 문화인데요. 당시 중국은 文化大革命によって全ての聖書は燃やされていたんです.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それで地下教会の生徒さんたちは聖書を読む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래서 극동방송은 저녁 12시에 중국어로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런데 격투 호소와 요르 12시에 중국어로 聖書を読み上げるその番組を作ったわけです. 매일 이 방송을 듣고 성경을 받아 적는 중국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毎日その放送を聞いて聖書を書き留めていたあの生徒さんがいたんですね. 그 방송을 듣고 요한 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받아 적었어요. その放送局を聞いて漱石から요한의 목시록까지 全部書き留めていました.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을 적을 때에 이 방송이 좋지 못해서 기록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기第1:15章の時に電波が良くなくて書き留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うです. 그래서 그곳을 다시 한번 읽어달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そしてそのところもう一度読んでいただけませんかという手紙が届いたわけです. 아나운서는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감격에 찼습니다. 아나운서와 중국의 세상から その手紙を読んでとっても感動を受けました. 그리고 또 다시 읽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そしてもう一度そのところを読みますと約束をします. 약속한 날에 아나운서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약속のその日に日頃よりももっとゆっくりじっくりそのところを読み上げました.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성도에게 편지가 도착합니다. そして1週間が過ぎてからその中国の生徒さんから手紙が届きました. 할렐루야! 感謝神. 할렐루야! 神様 감사し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私も 성경을 소유すること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성경은 한 짐이나 됩니다. しかし私の聖書の量は半端ではありません. 붓으로 그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받아 적었기 때문에 それは筆でその聖書を全部書き留めたからなんです. 그래도 성경을 다 받아 쓴 것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しかしこんなに沢山半端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全部聖書を書き留めて所有することができて感動です涙を流しましたという内容でした. 그것은 그저 책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それは単なる本じゃなくて神様の御言葉を 소유することを 되겠다 ということから 涙を 流したんですね.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霊感によって 書かれたものです.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その中から 하나님을 見出すことが 되きます. 내 죄와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私の罪と罪を許してくださる 예수様の恵みを
사토르 것도가 되기ます.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중심으로 살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この 성서를 読んで 생활するときに 다시 신고생활이 되기ます. 또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됩니다. 아,このような 生き方が 하나님様が 노전데 오라れる 生き方でも ありま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본문의 베레아의 히토비토와 세츠나르 오모이데 미고토바를 受け取っていました. 사울은 이 핍박을 피해서 이 베레아에 오게 되었는데요. 사울은 학가이から 逃れて この 베레아 지역에 着きました.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님이었습니다. この 베레아의 세토상たちは 매일 성서를 調べる 히토비토だったんですね. 사울은 이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편지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울은 교회의 낙가에 가게되는 곳가는 때には その中国の言葉を 手紙に 書き送っていました. 하지만 이 베레아 교회는 그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しかし 베레아의 교회는 중국어로 書いた 手紙を 書き送ったりはしませんでした. 왜냐하면 그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의 세토상たちは もう 書けるところない立派な信仰生活をしていたからなんです. 본문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는 하타시테 소노 토리카 토카 토 매일치 성서를 調べた 라고 書いてあります. 이 상고하다는 말은 성경을 관찰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調べるという言葉の 의미와 思い巡らし 研究し 생활에 適応していく という 의미가 含まれてあります.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이 연구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 나갔습니다. 베레아의 히토비토가 매일치 성서를 연구시,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시켜있단です. 이런 간절한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을 믿음의 모습으로 바꿔놨어요. 고려나 미고토바에 대해서 세츠나라 오모니요테 카레노 신고생활가 変わっていたわけです.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반드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미고토바를 실생활에 적용시켜이けば 반드시 変えられる 것을 신지마쇼.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聖書は生きておられる神様の御言葉だからなんです.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매일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この神様の御言葉である聖書を毎日調べるべき理由は何でしょうか? 첫째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大事として命を得ることができるからなんです. 성도 여러분 혹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킹 제임스 성서という 성서を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 이 성경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성서는 신진북가이 신앙을 持つ 이글리스의 왕 제임스 1세가 약시한 ものであります. 그는 작은 범죄도 정말 심하게 아주 厳しい하게 다뤘어요. 그 제임스 1세, 그 왕은 작은 犯罪も 또っても 厳しく 裁いていました. 암스트롱이라는 한 도둑이 어느 날 양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암스트롱という 名前の あの盗人泥棒が 羊を 盗んで 捕まって しまいました. 훔치다 잡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するところを 捕まったんですけども なんと 死刑を 言い渡されて しまいました. 이 암스트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この암스트롱は この死刑から 逃れるために 知恵を 出します. 그리고 그 간수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そして 간수に このように 言いました. 어차피 죽을 인생 성경 한번 읽게 해주세요. いずれにしても 死ぬ身です. 聖書を もう1回 全部 読ませてください. 이 마음을 내 뜻을 왕에게 전해주시오. 그の私の願い思いを王様に伝えてください. 왕은 이 죄수의 말을 듣고 감격을 합니다. このジェームス1世はその人の言葉を聞いて感動するわけです. 그리고 성경을 그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해요. そして聖書を彼に渡すようにと言います. 그리고 그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합니다. そしてその聖書を読み終わったら死刑を実行するようにと命令します.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암스트롱은 その日から 성경을 読み 始めました.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しかし 1년이 経っても 死刑を 実行することは できませんでした. 왜냐하면 하루에 한 절씩만 성경을 이게 읽었기 때문에. 또이는 카레와 1일치 1절밖에 성서를 읽는 것을 知っていたからなんです.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적어도 8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この1日1節読むと少なくとも80年の年月が必要だからです. 그래서 결국 왕은
그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제임스 1세와 카레오 샤크호스를 기맸대 카레니 권위원이 임하시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에니 카에테 세시오 여부요니 시나사이. 암스트롱은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암스트롱은 세이쇼의 것도에 이노치가 다스갔다고 하긴한데서네. 그런데 그 나중에 후에 성경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노치니 세이쇼 연대로치니스는 세이쇼의 헌터니 예수마니 대하의원이 나리마스. 진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헌터니 이노치오 에테 아드라시크 우마레 카와르시돈이 나리마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소시대 노친서는 군인의 나면이 호시시 이끼르요니 났다토의 하나시가 아리마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이쇼와 이노치노 이지미데아루 예수 그리스도가 아카시 사레테르 홍난데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는 흑근이시오 고시오 39절에 군요니 가했다 아리마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나타 가타와 세이쇼의 낙간이 영원의 이노치가 아르토 오무우노데 세이쇼를 시라베테이마스. 그 세이쇼가 와타시니스이테 쇼겐시테 이르노데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카미노 미코데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츠미비토 스쿠다면이 히토토나테 코노요니 고라레타 갔다데스. 그리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츠미오 유루스다면이 주지가니 가까리 신데 쿠다사이마시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소시테 요미카에라레마시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시와 코노 예수 그리스도 고소가 미치데아리 신이데아리 이노치데스도 가했다리마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노 그리스도 신지를 것이었대. 와타시타치와 에이엔노 이노치요 에르 것도가 되기마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다 아타마데시루 치치키다케데 시루 모노니와 나나나이오니시마쇼.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쇼도시테 고노 이노치 나루 예사모노 신니요 시루요니시마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쇼도시테 스쿠이노 신니요 사토리 에이노 이노치오 에루 와타시토 미나이나루 고토 예사모노 미나니요테 시쿠구시마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상고해야 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네치 세이쇼 시라베르 베키 리우 니방메토시테 세이쇼와 스베테노 기준도 나루까라데스.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루 조세이가 이마시다. 어느 날 아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루 시리아이카라 아루 홍오 프레젠토 사레마시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노 홍오 욘데미트라 너무 어머시럽구나인데스. 그래서 몇 장 읽다가 옆에 구석에 밀쳐놨습니다. 근데 남편이 요인데 갔았으면이 나게다시되시마다인데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소리가 난가게스 다때 아르 단신이 대한테 고인이 오지마스. 그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소리데 소노 조세이가 소노 단신이 고년이 기했단데스네. 내 서재에 있는 책 저자의 이름이 당신하고 똑같아요. 私の 홍다나니아르 저는 홍의 초샤 또 아나타노 나만 또 오나지란데스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책의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와서는 홍의 타이틀을 기했단데스네. 그 말을 듣고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남자가 고뇨니 고타이른데스. 이상할 거 없어요. 그 책은 바로 제가 썼으니까요. 예, 후시기나 것도 아리마세요. 그 홍은 와이 다시가 가했단데스. 그 책은 읽기 싫어서 구석에 처박아둔 책이었습니다. 그本が 読みたくなくて 投げ出していった 本だったんですね. 다행히 참 남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本当に 욕했다고더니 그本の 내용は 聞かれなかったそうです. 그 여자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그 책을 찾아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조세이와 이에니 가에테 그本を 미치게 다시테 후꼬리요 후키돌이마시다. 그리고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읽었어요. 소시테 도끼메키 후꼬리를 모테 사이쇼카라 사이고마다 じっくり 読んだそうです. 그래서 그 책은 그 여자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소시대 선 홍과 선호 간호조가 연다 홍을 하고도 이지방 교미부까지 오모시로이 홍이 났다 또이 하나시대스.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조세이와 나니가 가왔단데스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간호조는 고꾸로가 가왔단데스네.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기준이 바뀐 거예요. 아이노 아이노 고꾸로데 미루
기준과 가봤단 데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왔다지다치모 예수様にあって 深い 예수様との 아이니 오치다라 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 성경이 아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책이 될 것입니다. 성서가 이마데 또 마다 지가우 의미를 持つ 성서니 変わると思います. 왜냐하면 성경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성서와 나를 신후도 아이시테 쿠사사타 예수様에 관する 하나시가 카이테아루 카라데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와타쇼 이카스 다메니 카미사마카라노 테가미 데모아리마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카미사마가 아테로 이노치 에르다메노 기준토 나루 홍다 카라데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모데의 手紙 第2 3章 16節 17節には こう書いてありま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聖書は全て神の霊感によるもので教えと戒めと強制と機の訓練とのために有益です.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それは神の人が全ての良い働きのためにふさわしい十分に整えられたものとなるためです.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삶의 가치와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皆さん私たちも 베레아의 人のように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성서에 置くべきなんです. 그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말씀에 비춰 보았습니다. 베레아의 人たちは何事でも 성서와 照らし合わせて行ったんです.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성서의 미곳바によって行っていきました.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카지 카미사마를 신지ながら 카미사마의 미곳바와 인생의 기준도 세전히 이끼를 시도모 이마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세この 요를 기준として 이끼를 크리스찬모 이마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그 선택 모든 것들이 더 박습니다. こういう人たちはこの世の方法、この世のそのやり方に対して詳しいんですね. 모든 것의 기준이 세상적입니다. 全ての物事を決める 기준과 この 요가 기준となっています.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皆さん、皆さんの 기준となっているものは何ですか?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카미사노 미고토바오 기준として 있나케레바 맞지갔다 기소노 위에니 이에오 다테루 요나 모노난데스.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을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짓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오타시가 노치니 이키루 스마요 텐고코 데야나쿠테 코노 요노 위에니 지조노 위에니 다테루 요나 모노난데스. 내 인생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입니다. 와타시노 친세요 스바라시쿠 시오토시테모 이츠 그지로치를까 와카나나이 후앙나 이에오 다테루 요나 모노난데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라면 그 인생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카미사마노 미고토보자나쿠테 코노 요가 기준토나테이루나라바 소노 세케와 모 마찌갓테이룬데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미사마노 미고토바 기준토 세즈니와 카미사마노 미치비키에 우케루 고토와 데키마센. 결국에는 생명이 약속되지 않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즉 그 이노치가 보장されない, 약속されない, そのような 무나시 신고 생활을 することになります.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고토바 기준토시 있기 때문에 와타사치니 인생에 축복이 있는 것을 신지마쇼.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행복과 축복이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와타시가 기대할 이상의 모노가 미고토바니 미고토바카라 소위 고우쿠토 소유 식구가 그런데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미고토바 기준시키듯이 에이엔노 이노치오 에르고토가 되기는데스. 그러므로 더욱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마이너치 세이쇼 시랍에 미고토바오 진세노 기준을 시대 아이무 모노니 나리마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 미나상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자기 인생에 비춰보았습니다. 베리아노 히토비토와 미고토바오 지분노 진세인이 테라시테 이키마시다. 그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진세뇨께를 곧다이오 미치키르다면이 마이누치 세이쇼오 시라베테 있다도가 있다리마스. 내 마음 분위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분노 기모치 간조 후니키니요때 모노고토 기메테 이카나요니 시마쇼. 오직 생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彼らは 命の基準となる聖書の御言葉を基準としてものことを決めていたんです。 말씀을 참고하면 반드시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聖書を調べれば必ず答え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問題は私たちの態度なんですね。 내 마음, 내 생각,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私の思い 心, 世の 기준을 전부 手放しましょう。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調べ 미코에를 聞きましょう.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켜야되기마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히토다토 이와레테이타 베레아의 히토노 요니 변화되고 생명과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에라레테 이노치토 시쿠쿠 에라레로 진세오 이키루 와타시토 미나사니 나루고토 시쿠쿠시마스.